도시아 경제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분양 열기가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 봐도 미분양 추이가 감소가 되고 있고 상당 부분 지방권도 좀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특히나 지금 청약 경쟁률도 높아지고 있고 청약에 대한 가점들이 높아지면서 분양 시장을 많은 수요자들이 다시 한번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 달에 분양을 한 레미안 라그란데 같은 경우도 평균 경쟁률이 약 한 61대 1 정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최고 경쟁률은 194대 1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된다라면은 앞으로 이 분양 시장에 대한 그 열기를 쭉 이어갈 수 있을 거라는 전망들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앞으로 이 단지하고 뭐 청약에 대해서 관심들 갖고 있다 보니까 좀 컨텐츠를 관련돼서 영상들을 좀 제작을 하겠습니다. 관련돼서 오늘도 사실 이런 서울의 주요 단지 같은 경우는 분양을 하면 또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새 아파트로 탄생이 되다 보니까 여러 내용들 또 이 분양 외적으로 그 앞에 개발하는 과정 안에서의 진행 사항이나 또는 투자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재건축까지 또는 재개발까지 탱산됐는지 그런 내용들도 한번 얘기하면서 중간중간 토론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예림 변호사님하고 청약 관련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예림 변호사입니다. 네, 지금 청약 경쟁률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 때문에 뭐 지금 많은 분들이 청약 전략들 세우는 거에 대해서 고민들도 좀 하고 계시고 또 청약 가점이 안 되시는 분들은 뭐 재개발을 통해 가지고 어떤 뭐 내 집 마련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좀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최근? 청약에 관심이 많으실 수밖에 없는 게 실제로 이제 그 2023년 하반기에 예정된 공급 물량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입지적으로도 뛰어나죠. 그리고 재건축이나 뭐 이런 것들이 사실 공사비 갈등이나 뭐 이런 것들로 사업이 지연되고 또 이제 분양가 많이 오르고 이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신축이 굉장히 저평가된 시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약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 너무 많죠. 그래서 최근에 문의를 많이 주셔서 오늘 한번 몇 가지 단지 한 두 가지 정도 이제 정리를 하면서 이제 청약 관련해서 뭐 주의할 점이라던가 요건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네. 말씀 주신 것 같은데 역시나 그냥 뭐 전략을 세우기 전에 앞으로 계획된 단지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분양 앞둔 단지들이 여러 곳들이 있는데 눈여겨봐야 할 단지들이 있다라면은 어떤 지역들이 괜찮습니까? 일단 2023년 8월, 9월, 그러니까 이번 달, 다음 달이죠. 그래서 바로 이제 앞두고 있는 분양을 단지 두 군데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한 군데는 투기과열지구고, 한 군데는 이제 비규제지역이에요. 그래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왜냐면 청약 요건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가지고 왔는데, 첫 번째로 이제 투기과열지구에서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단지는 송파구 힐스테이트 이편한 세상 문정이에요. 이유는 분양가 때문이죠. 분양가 굉장히 싸다라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여기 이제 가점만 되면 청약을 좀 해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단지 개요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여기 송파구에 있잖아요. 그래서 강남 3구 중에 하나죠. 입지적으로는 훌륭하다. 사실 문정동이기는 하지만 보실 수가 있고 다만 이게 투기과열 지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제약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65세대가 총 공급되거든요. 그 중에 이제 일반 분양분은 296세대인데 여기가 이제 그 문정 136 재건축 사업으로 지어진 아파트다 보니까 조합원 물량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합원들이 사실 좋은 평형이나 동호수 다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840은 일반 분양분이 안 나와요. 왜냐면 조합원들이 다 가져가 버렸기 때문에 전용 여기가 4구부터 84까지 있는데 지금 4구형은 한 177세대 정도 작은 평 수가 가장 많이 나오고 인기가 상대적으로 있는 이제 5구형이 한 58세대 그리고 74형이 51세대 84형은 아예 안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분양 예정은 일단 이번 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23년 8월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입주 예정 시기는 내년 6월이에요. 그래서 얼마 안 남았죠. 시공사는 지금 여기가 그 힐스테이트 이편한 세상이잖아요. 네, 그래서 현대 엔지니어링과 DL ENC 컨소로 들어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가 사실 이제 그 분양가가 지금 3.3제곱미터당 3,582만 원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이게 상당히 시세가 싸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분양가 시세 대비해서. 그래서 주변 시세랑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 여기가 뭐 신축이 없어가지고 주변 시세를 비교할 만한 곳도 별로 없기는 해요. 근데 구축과 비교하더라도 지금 분양가 상당히 싸다라고 보이고, 그리고 이게 문정 136 재건축 사업이 이제 그 이루어져서 그 완료가 돼서 공급이 되는 게 힐스테이트 이편한 세상 문정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조합원 입주권도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시세를 한번 보면은 이게 사실 여기 투기가로지구기 때문에 자유롭게 거래가 안 되니까 좀 그 전매가 가능한 물건들은 아주 극히 소수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몇 개 안 되는데 한번 살펴보면은 프리미엄이 6억에서 8억 정도 붙어 있고, 그래서 평당으로 계산을 해보면 한 4,900에서 5,000 정도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이거랑 비교했을 때 지금 분양가 비교하면은 평당 한 1,500만 원 정도는 지금 싸게 분양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변에 이제 구축이 2004년, 뭐 2008년 이렇게 입주한 곳들이 있는데, 문정 삼성 레미안 같은 경우에는 뭐 평형 구성도 좋고 단지 규모도 괜찮아요. 근데 여기 2004년 입주거든요. 그냥 벌써 20년 다 된 아파트죠. 근데 여기만 보더라도 평당 시세가 지금 4천만 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분양가 상당히 이제 메리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최근에 진짜 많이 물어보시는 게 문정시형 아파트예요. 여기가 이제 리모델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송파구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매매가는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소형 평형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5억대로도 매수할 수 있는 물건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 문제는 이제 그 리모델링 단지이기 때문에 추가 분담금이나 이런 비용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고, 다 지어지더라도 그렇게 단지 규모가 크지도 않을 뿐더러 소형 평형 위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힐스테이트 이편한 세상 문정보다 훨씬 이제 좀 단지의 객관적인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뭐 추가 분담금 대략적으로 고려하면 평당 이제 4천만 원대 중반 정도에 이제 매수를 지금 하시더라도 하시는 거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과 비교했을 때 분양가가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따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그 이문동 아까 말씀하신 레미안 라그란데 있잖아요. 거기 이제 평당 분양가가 3,285만 원이거든요. 그럼 그거랑 비교했을 때 지금 여기 송파구잖아요. 아, 근데 이제 3,500만 원대로 나왔기 때문에 여기 상당히 이제 그 분양 받으시면 뭐 안전마진을 충분히 확보하실 수 있는 단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방금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한 단지를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이제 비규제 지역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문 아이파크 자이거든요. 여기 아까 말씀하신 이문 이제 레미안 라그란데 바로 옆에 있는 단지인데 훨씬 역에 가깝기 때문에 입지적으로 훌륭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그 아까 말씀하신 레미안 라그란데는 이문 1구역을 재개발한 거거든요. 여기는 이문 3구역을 재개발했어요. 여긴 좀 독특하게 이제 이문 3-1구역과 3-2구역이 나눠져 있는데 이걸 결합 재개발로 해서 용적률을 거래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 3-1구역 같은 경우에는 뭐 층수가 한 27층까지밖에 못 짓는데 3-2구역의 용적률을 이제 받아서 뭐 41층까지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고, 3-2구역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경관직으로 묶여 있어서 원래 4층까지밖에 못 짓거든요. 그래서 용적률이 여기가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90%까지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4층으로 층수가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용적률을 다 못 찾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남은 만큼을 3-1구역에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합 재개발 방식을 통해서 사업 수익성을 높인 곳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단지 규모도 상당히 커요. 그래서 지금 아파트 4,321세대, 오피스텔 594세대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크다. 그리고 3단지, 그러니까 3-2구역 같은 경우에는 타운하우스로 조성이 되기 때문에 또 이런 것들 원하시는 분들은 좀 수요가 있을 것 같아요. 평형 구성도 뭐 전용 20에서 139까지 좀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 지금 분양 예정은 다음 달, 그래서 2023년 9월로 되어 있거든요. 그 입주 예정 시기는 2025년 7월에, 다만 시공사가 좀 아쉽죠. 여기 HDC 현대산업개발이랑 GS 자이이기 때문에, GS 건설이기 때문에 둘 다 이제 한참 이제 사고로 말이 많았던 시공사이기는 하죠. 근데 여기가 이제 그 예상 분양가가
사실 이제 그뭐 말이 많았어요. 근데 3,300만 원대로 되지 않을까, 초반으로 형성되지 않을까 했는데 라그랑데가 너무 잘 된 거예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약 경쟁률이 뭐 최고 경쟁률은 84형, 전용 84형 194대 1 나왔으니까. 근데 여기가 지금 레미안 라그란데가 평당 3,285만 원인데 굉장히 잘 됐거든요. 여기 주변 시세랑 비교해 보면은 휘경 뉴타운 쪽은 이미 입주를 해서 신축 단지들이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분양가가 싸지도 않아요, 심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청약 경쟁률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문아이파크장에는 3,500만 원까지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힐스테이트 이편한 세상 문정 분양가에 육박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규제 지역이라서 좀 장점들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높은 분양가가 좀 형성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근데 다만 이제 주변 단지랑 비교했을 때 그렇게 분양가 메리트가 있진 않지만 여기가 개발 호재들이 꽤 있잖아요. 그래서 청량리역 GTX 호재라던가, 그리고 여기가 대규모 단지가 지금 구성이 되는 거라서 이문 휘경 뉴타운 합치면 거의 15,000세대 규모의 이제 그 새 아파트들이 공급되는 곳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상승 여력은 상당히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문 아이파크 자이 역시 이제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높게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일반 분양 세대의 구성을 한번 보시면은 여기 그래도 59형, 84형이 꽤 많이 나와요, 일반 분양분으로. 그래서 59형 같은 경우에 1000세대가 넘게 나오고요. 84형도 한 345세대 정도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 뭐 아무래도 청약에 당첨될 확률이 높잖아요, 내 원하는 평형을. 그리고 또 비규제 지역이고 하다 보니까 좀 한번 청약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한번 소개를 드려보는 거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분양가가 올라가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강남권하고 타 지역하고의 가격선상들이 예전에 그 공식이 좀 깨져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전용 면적당 그 일반 분양 세대수라든지 본인의 자산 또 가점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다 보니까 나름 그냥 단지도 중요하겠지만 전략들이 좀 필요한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네요.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